최근에 우리나라의 두단 오리공장에서는 조리독감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구모동과 비우코동, 새끼오리 호동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호동들의 병이 발생하여 16만 마리 이상의 오리들을 박살시켰습니다.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계 밑에 실험실적 검사와 팔주령 닭 정맥 내 병원성 지수를 검사한 데 의하면 A, H5N 하나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두단 오리공장과 그 주변 지역을 엄격히 차단하고 소독과 예방접종 대책을 강하게 세우는 것과 함께 전국적으로 1,360여 개의 수의 역학 감시 초소들을 내오고 2,700여 명의 감시 인원들을 배치하여 가금류와 이동 자료들에 대한 역학 감시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